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VIP 라운지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처음에는 티 서비스 하고 약간 이제 주방에서 이제 커피 만들고 이제 주방 보조 하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데스크 나와서 이제 VIP 고객분들 응대하고 이제 챙겨주는 혜택들,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것도 같이 도와드리고 그런 것들 하고 있어. 그러면 일반적인 백화점 고객들과 다르게 VIP 고객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매출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라운지가 다르고 이제 매출에 따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다르고 혜택이 달라요. 나 누군지 알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고객 한 분 한 분 성향과 성함 다 외워야 되고. 그렇구나. 그거는 진짜 대단하다. 한 명 한 명 다 얼굴 기억해야 되고, 네. 성향 특징, 처음 본 사람도 어떻게 될 건지 대처하는 방법도 다 눈여겨봐야 되는 것도 엄청난 네. 일이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CS 강사 준비를 할 때, 강사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는지, 지금 그거를 따려고 알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긴 한데, 이제 CS 카페에 보니까 뭐 꼭 필요하다? 아니면은 굳이 안 필요하고 강의력으로 승부를 보면 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갈려서 뭐를 해야, 아무것도 이제 모르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일단 CS 강사의 가장 기본은 강의력이거든요. 강의력이 본인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예요?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예 0이라고 보셔야 돼, 0. 네. 0이면은 본인이 0인 단계에선 아무도 본인을 채용을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나 자격증 과정, 자격증의 유무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의 배우는 것들을 모두 습득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의력, 딜리버리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면접은 다 강의로 봐요. CS 사내 강사는 보통은 이제 서류 면접과 일반 면접 플러스 시범 강의 면접을 보기 때문에 시범 강의 면접이 대부분 많이 차지해요. 비율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강의력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력이 뛰어나고 커리어가 좋더라도 붙을 확률이 떨어지겠죠. 국비 지원이든 뭐 어떤 CS 강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든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배우실 수 있으면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내 강사를 지원하게 되면은 학벌 같은 것도 뭔가 많이 보는지 약간 제가 약간 학벌 이런 게 좋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서류 면접에서 그런 걸로 걸러지지 않을까 약간 현대백화점 이런 데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지금 이제 사내 강사를 준비할 거다가 아니라 뭔가 30대 때 저는 하고 싶긴 한데 지금 그런 부족한 학벌을 채우기 위해서 대학원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학원 나온 강사는 연봉 자체가 다른지 궁금하네요.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네. 그 채용 공고에서의 그 자격 기준에서의 학력이 써 있지 않나요? 지금 현대백화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대백화점의 공고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저 학력 무관이고 초대졸 2, 3년 이상도 있고 학력 무관인 점포도 있고 해서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대학원을 제가 나왔다고 해서 크게 우대사항이랑 써 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땐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고, 그 채용 공고를 위해서 대학원을 굳이 2년을 더 나가서 채용 공고를 넣는 거는 이력서를 넣는 거는 불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대학원이라는 게 비용과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본인이 아직 어떤 분야에서 어떤 CS 강사, 어떤 강사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대학원을 간다는 건 나중에 갔을 땐 되게 후회가 될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나서 내가 좀더 어떤 분야의 강사로서 더 자리매김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대학원을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강사로서 공고에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것을 추천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CS 강사 선택을 할때 뭔가 제일 처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그냥 교육원에 먼저 들어가서 강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뭘 해야 될지가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자격증을 따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격증을 네. 따는 데 있어서의 그 커리큘럼 있죠.
그 학원에 커리큘럼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을 최대한 본인의 것으로 습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중요하지 않아요. CS 강사 자격증의 유무를 가지고 회사에서 뽑을 때 크게 좌지우지하는 정도의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보다는 커리큘럼을 먼저 보셔야 될것 같고,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본인이 습득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습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이제 끝나고 나와서 뭘 해야 되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채용 네. 공고에 지원을 하셔야겠죠. 뭔가 강의 자료 이런 거를 본인 걸 만들지 않고 지원하는 거죠. 그 아카데미에서 그런 걸 배우시다 보면 네. 본인의 강의를 연습해 볼수 있는 시간도 많고 강의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들도 보통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면접을 동시에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